저희 지첼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이 어려움이죠? 바로 시제죠. 거기서 여러분 항상 정답은 누가 정합니다? 바로 Hello everyone! Hackers GTL 비비안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희 4월, 5월 시험이 연기되고 취소됐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속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 어떡하지? 이 공백 기간을 어떻게 공부하지? 하고 멘붕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첼프에서 문법, 독해, 청취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포기하셨던 영역에 점수를 올리는 시기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커스 2주 만에 끝내는 문법, 독해, 그리고 기출문제지까지 전부 다 인강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인강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기로 우리가 목표를 잡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공백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유료 모의고사 1회분을요 한정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꿀팁을 한번 드리자면 저희 지첼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이 어디였는지요? 바로 시제죠. 거기서 여러분 항상 정답은 누가 정답? 바로 ING가 항상 정답 처리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첼프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우리 경찰 공무원 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무사 등등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음 이제 남아있을 지첼프 시험에서는 꼭 목표하는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바이바이.